역사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예수 시대의 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은 총 6km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 지역이다. 구시가는 다시 네 구역으로 나뉜다. 유다인 구역과 아르메니안 구역, 크리스천 구역과 무슬림 구역이 특별한 경계 없이 골목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뒤섞인 복잡한 환경이지만 이곳 사람들은 오랜 역사의 교훈을 통해 서로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공존해가는 방법을 체득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평화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은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산 너머 나자로 집에 머물며 활동하던 예수와 제자들은 과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마지막 예루살렘 순례길에 나선 예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곳엔 그를 잡을 덫이 놓여 있다. 예수는 이곳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또다시 멸망에 이를 백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